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저희 집 옥상이에요. 저희 집 옥상이고요. 제가 청주다육 아시죠? 청주 꽃다육, 이게 명패 보여드릴까요? 이게 나무에다 새긴 그 장식인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건데, 와, 이거를 너무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고급스럽고. 청주 꽃다육. 청주다육인데요. 이제 이게 새겼을 때, 처음에 상호는 청주 꽃다육이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청주다육 제가 두 번째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홍보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육이도, 예쁜 다육들, 이런 다육들도 보여드리면서, 거기 키핑 시설, 거기도 잠깐 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영상에다 담아서 보여드렸고요. 2부 나가는 동안에 이제 다 보여드렸어요. 청주 다육에서 다육들 있는 그런 다육들과 해서 이제 짧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이제 갈 일이 있으시면 가서 골라서 다육이를 사셔도 되시고,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다육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주문을 하시면 택배도 가능하니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키핑은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못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 이제 옥상에 데려 나가들 이 아이들을 다 청주다육에서 데려온 다육들인데, 이 아이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키핑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다육들은 청주다육에서 제가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어요. 구매를 해서 왔고요. 여기 있는 다육, 여기 화분과 이큰 대품 다육들은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나눔할 거고, 청주 다육에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께 이벤트 진행을 도와드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화분과 그리고 이 다육은, 큰 다육들은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거예요. 10분께 나눔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댓글 추첨으로 갈 거고요. 오늘 영상, 이번 영상에 댓글 추첨으로 하시면서 청주 다육에 대해서 칭찬을 하셔도 좋으시고, 저에 대한 좋은 글도 좋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추첨으로 해서 10분께 나눔을 하겠습니다. 어떤 나눔을 할 거냐면, 나눔, 여기 화분과 여기 뒤에 있는 고가의 다육들이 있어요. 이거를 협찬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요. 요거 화분과 다육이는 여러분께 나눔을 갈 거고요. 나눔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다육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육이 보면서 마음에 드신다면 청주 다육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해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은 다 똑같지가 않고요. 이런 품종 주세요 하면 가격은 똑같을 거예요. 가격은 똑같고, 품종 이제 수형이나 물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다 이쁘기 때문에 거기 사장님들께서 다 예쁜 걸로 고르셔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 드릴 거예요. 제가 가져온 다육은, 여기 있는 사온 다육은 제가 예뻐서 제가 제 눈에 예뻐서 데리고 온 거고, 영상에서 보시면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 가격하고 얼굴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캡처하고 아니면 품종을 쓰셔서 주문을 주시면 정말 예쁜 걸로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주문 주셔도 좋아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 다육들도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 드릴 것도 다 판매를 할 거고, 그래서 가격하고 품종 설명해 드릴 거고요. 화분도 역시 백자토래요. 이게 백자토인데, 백자 수제 화분이라고 했는데, 이 화분은 우리 청주다육에서만 유통이 되는 그런 화분으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고급스럽고, 그리고 하얀색이 많아서 혹시 화이트톤 좋아하시면은 이 화분도 주문 가능하니까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일단 다육이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원종 폴데시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농장에서. 요거 너무 이뻤어. 색깔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엄청 예뻐요. 요거 7cm 되는 풀분이거든요. 원종 폴데시스인데 가격이 이거 5,000원이에요. 5,000원. 대박이죠. 엄청 저렴하고, 이렇게 다 다져서, 이렇게 다져서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판매동이 따로 있고 키핑동이 있는데, 옆에 키핑동 이제 입주가 된, 들어온 키핑 그 매니아분들이 가득, 그러니까 1동이죠. 1동인데, 그쪽에 정 가운데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육이를 데려와서 굳히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정도 물이 들고, 그러면 그걸 옮기세요. 판매동으로. 그래갖고 여러분들께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곳에 갖다 놓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 시스템, 체계 시스템, 그러니까 판매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고 깔끔하고, 3남매가 하시는데 정말 착착착 손발이 잘 들어맞는 그런 걸 느꼈고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 즐거웠고, 그런 걸 느꼈어요. 너무 유쾌한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정말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폴덴시스가 너무 예뻐갖고 제가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많았어요, 수량. 이거는 굳혀준 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폴덴시스 이거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5,000원. 그리고 미나도 제가 애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대 있고 빛감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맥도가리가 있는데 환영, 이제 군생도 있어요. 너무 명패 이쁘죠? 이름. 여기다 꽂아놨어요. 이뻐서. 두 개인가 주셨어요. 세 개 주셨나? 그래갖고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으려고. 요거 맥도가리인데 빛감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7cm 풀분이니까 사이즈 한 5에서 6cm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군생도 있었는데 군생 이제 물 드리려고 갖다 놓으신 것 같고, 요거 맥도가리 이거 4,000원 환엽인데 이쁘죠,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없는 품종이어서 갖고 왔고, 스파이시가 이렇게 대품이, 야, 제가 작은 거는 봤어요. 이 스파이시 큰 거는 못 봤는데, 작은 거는 봤는데, 가격이, 요거 작은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스파이시예요. 요새 쪼꼬미 창들이, 쪼꼬미 다육들이 유행해서, 요런 걸, 요, 작게 물들여 놓은 다육들이 많은데, 이렇게 물이 들어오겠죠. 이것도 같은 품종인데,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게, 요거는 좀 사이즈가 크고, 이뻐서 물 두면 요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이즈, 한 8cm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8,000원. 요, 이쁘죠? 스파이시. 요거 데리고 왔고, 와, 라탄 철화가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놀랄 놓자. 너무 이뻤어. 정말. 이거 보세요, 물들. 가격은 10,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요거 7cm 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사이즈가 큰 거는, 가격이 좀 더블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또 있으니까, 그, 궁금하신 거는 물어보시면 되시고, 저는 요거를, 엄마,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흙이요. 진짜 그, 특별한 비법이 있는 흙이래요. 이 흙이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나, 아마 흙에 대한 또 자신감도 어마어마했거든요. 흙이 지금 다 분갈이를 했어요. 거기서 청주 다육에서 사용하시는 흙으로 다 분갈이를 해서 굳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흙이 비법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빛감 낼 수 있는. 대박이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집시인데요. 집시도 외두가 너무 이뻐서, 쌍두 뭐 군색 많이 있지만,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이래서 갖고 왔어요. 이거는 3,000원. 집시는 3,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도 제가, 없어요. 없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 볼까요? 브라운 로즈네요. 이건 5,000원. 색깔이 빨갛게 드는 약간 솜털이 있는 거예요. 이뻤어요. 이건 지금 색깔이 연한데 엄청 빨갰어요. 거기 농원에서는. 브라운 로즈. 얘는 5,000원이었고. 아이고, 아이고. 가격을 다 써주셔갖고 편하다. 이거 5,000원이었고, 이거는 샴페인. 아, 이게 샴페인이었어요. 너무 이뻤는데, 진짜. 거기 이름표가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도대체 이게 뭐야. 5,000원 샴페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완전 찐 묵은둥이. 색깔 보세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행복해. 진짜. 이렇게 이쁜 다육들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아, 스파이시 두 개를 가져왔네요. 제가 이거 이뻐갖고. 스파이시 두 개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문스톤도 이 두인데요. 이거는 6,000원. 저렴하죠, 여러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있는데 6,000원. 대박. 싸요. 그리고 벤바디스는 3,000원. 이것도 얘도 딱 이렇게 물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거기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주문하시면 되세요. 벤바디스 이렇게 3,000원. 따글따글해. 쪼꼬미. 요새 쪼꼬미 그 다육들이 유행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소형분, 이런 분에 딱 맞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분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거기서 판매되는 화분인데 오늘 여러분께 드릴게요. 가격도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가격도 다 써왔거든요. 소개할 때 나눔할 건데 그래도 또 구매하실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벤바리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라탐 보세요. 라탐도 7cm 풀분에 들어있어요. 라탐도 5,000원이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라탐 5,000원. 대박. 그리고 릴리시나 금입니다. 와, 릴리시나 금도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나온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5,000원이었거든요. 릴리시나 금입니다. 색깔이 핑크하게 지금 올라오고 보이시고, 백분이 이렇게 있죠? 네, 백분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5,000원이에요.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제가 거기에서 몇 개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크아이스예요. 이 다크아이스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3,000원이래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이쁜데. 굳어졌죠. 이거 다크아이스 이거는 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시설도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키핑장 아주 대박 호텔이었어요. 아주 다육들이 가격도 쌌어요. 키핑 다 대여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똑같은데
거기는 이제 지방이라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5만 원이에요. 대박이죠. 거기다 한 달에 한번 살균 살충 다 해주고요. 영양제까지 뿌려주신대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비밀번호가 있어갖고, 그 무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9시까지는 개방이 돼서 퇴근 후에도 언제든지 들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완전 전자동이더라고요. 온도구도 그렇고, 와,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제가 가까이 살았다면 대본에 한 10다리 빌려서 우리 옥상닭에 다 올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경품 여러분께 이제 나눠드릴 200 나이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다육이에요. 다육이 이렇게 그 대품이에요. 요건 1번으로 이제 제가 왜 해놨냐면 여러분 주문하시면 1번으로 하시면 되시는데 당첨도 1번 하시는 분은 이제 1번 첫 번째로 되신 분은 요거를 드릴 건데 세상에 엄청 커요. 사프란 철화인데요. 이렇게 큰 거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라고. 가격이 지금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래요.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요 샤프란 철화입니다. 요거를 1번 당첨되시면 나눔 할 거예요. 5만원에 보면 이거 드릴 거 대박이죠. 완전히 행운이죠. 되면 댓글 추첨으로 할 거니까 10분께 드릴 거예요. 화분하고 여기 화분도 번호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분 1번 아니 이제 다육이 1번 그 다음에 화분 1번 이것도 이제 두 개예요. 두 개로 해서 화분은 바꿔야겠네요. 화분은 1번과 2번 바꿔요. 왜냐하면 1번이 사이즈도 크고 너무 좋아서 여기 2번 얘하고 화분을 바꿀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그래야 좀 공평. 1번만 너무 큰 거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번하고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2번 그러니까 1번으로 하시고 주문하실 때도 1번으로 하시면 되세요. 샤프란 차라 이거 원하시면 굉장히 큽니다. 이거 5만 원이래요. 이거는 다른 데는 없는 품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이즈 30cm네요. 길이가 전체 길이가 와 엄청 큽니다. 이거 포장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1번 되신 분 당첨되시면 이거 갈 거고요. 2번은 블루엘프인데 이렇게 묵둥이에요. 군색 굵은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완전 좋죠. 2번은 이제 블루엘프 이런 아이들은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고 2만 원에. 이렇게 2만원에 판매하고 계세요. 이런 사이즈가 이게 지금 13cm 되는 풀분인데 이렇게 지금 녹대 굵고 사이즈 좋고 얼굴 많고 이쁘게 키우시더라고요. 하엽 딱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이거 놓쳤나 봐요. 다 뛰더라고요. 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요거 2번은 요거랑 화분이랑 이제 2번 화분이랑 같이 갈 거고요. 3번 당첨되시면 요거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키피더미 고급이잖아요. 가격 비싸요. 이거 가격 있는 아이 목대 엄청 굵어요. 요것도 5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주문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3번으로 해서 당첨되시면 3번으로 해서 요 파키피더미 5만 원에 판매되는 거 드릴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완전 좋죠. 그다음에 에어니오 마가를 요거 빛감이 이렇게 예뻐요. 군생인데 요게 이름이 메듀샤 금이에요. 자연 군생이래요. 5만 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이것도 와 이것도 대박이다. 완전 군생. 다 지금 자구들 옆에 다 나오고 있고요. 너무 이뻐요 색깔이. 이렇게 이쁜데요. 이거 5만 원에 이제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되세요. 청주다육에 와 메두샤 금입니다. 자연군생 요거는 몇 번? 4번이죠 이거 번호 어디 써 있지? 네 4번이에요. 4번으로 해서 주문 주시면 되시고 4번 당첨 네 번째 하시면 요게 갑니다. 4번으로 그 다음에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화이트 그린인데 이것도 완전 꿀목대거든요. 완전 오래된 묵둥이. 빛감이 이렇게 이쁘게 잘 올라오고 얼굴도 커요. 요거는 2만원에 판매돼요. 27도라고 써있네요. 27도 와 대박. 2만원에 판매되는 거 이거는 4번으로 해서 여러분 당첨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주문도 5번으로 하시면 돼요. 5번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미인경 철화인데 묵둥이 요것도 4만원에 판매되는 거네요. 미인경 철화 여기 보세요. 목대 있고 요것도 이제 6번으로 해갖고 갈 거예요. 6번으로 해서 주문도 가능하니까 이거 마음에 드시면 6번 미인경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요거 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건 4번으로 해서 갈 거고요. 와 이거는 콜로라타인데요. 야생 콜로라타 묵둥이인데요. 3만원에 판매하고 계세요. 와 엄청 커요. 이건 지름이 한 15cm 이상 될 것 같은데 3만원에 묵은둥이 빛깔 다 나왔죠. 100분 있고 맞죠?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이쁘다. 요거는 7번으로 하시면 되시고 당첨
하시는 당첨할 때도 7번, 7번째 하시면 당첨이 되시면 요거 콜로라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디바도 이렇게 묵은둥이가 있어요. 빛감 나온 거 보세요. 핑크색으로 피멍으로 다 올라왔고 완전 묵은둥이로 해서 요거는 2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묵둥이 마디바 요것도 10cm 넘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요것도 마디바 원하시면 8번 마디바 주세요 그러신대요. 요거 12cm, 12에서 13cm 되거든요. 요거는 8번 분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링고스타가 있는데 완전 묵은둥이야. 묵은둥이 와 얼굴이 완전 노랗게 다 변했어요. 링고스타. 링고스타가 초록색 있고 좀 얇고 입장이 환엽인데 요거 12cm 정도 되거든요. 가격은 이제 1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요거는 9번으로 하시면 되세요. 9번으로 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15,000원에 사실 수 있고 9번 9번째 분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번 제가 영상에 레인스타 이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너무 이뻐갖고 완전 이쁘죠. 이것도 15,000원 가격 좋지 않아요? 15,000원이에요 이게. 아 여기다 올려놓을까? 이거 15,000원 보시면 자연군생이고요. 너무 좋죠. 이거 사이즈도 너무 좋거든요. 너무 이뻐. 그리고 묵둥이 색깔 다 나왔고 이거 전체 길이가 13cm 정도 나오네요. 와 환상이다. 이거 10번째 분께 당첨되시면 이거 드릴 거예요. 이거 15,000원에 여러분 10번으로 해서 구매 가능하세요. 택배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화분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백자토라는 화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청주대학에서만 판매가 유통이 되고 있는 백자토입니다. 거기 키핑 하시는 매니아분 보시니까 이 화분 거의 다 이 백자토 하얀 화분으로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왜 하얀 화분으로만 다 썼지 했는데 이 화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통풍도 좋고 물마름도 빠르고 이쁘고요. 그리고 통해감 있게 하얀색으로 하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청주대학에서 이 화분을 판매를 하고 계셔서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께서. 그래서 1번 이제 1번 화분은 1번 이렇게 이 1번 하고요. 요거 두 개가 같이 갈 거예요. 이 당첨 첫 번째로 되시면 이 사프란 철화랑 요거 1번 화분 갈 건데 그 콩분화도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콩분. 요 콩분은 5,000원이에요. 이거 사시고 싶으시면 캡처하시거나 하셔서 주셔도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요거 사이즈가 지름이 한 6.5cm, 7cm? 지름이 7cm, 높이든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 작은 거. 이건 5,000원에 팔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큰 거는 큰 건 얼마냐면 이것도 이쁘던데 잠깐 뺄게요. 큰 거는 15,000원이네요. 이렇게 백자토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무늬예요. 사이즈 디자인 이쁘죠. 고급스럽고 단순하고 색깔도 고급스럽고 이거는 지름이 안쪽으로 되니까 10cm 정도 되고 높이는 높이도 10.5, 1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 큰 거는 15,000원, 얘는 5,000원, 콩부는. 요거는 1번으로 해갖고, 1번 되시는 분들께 나갈 겁니다. 200. 요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판매를 하고 있는 화분이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콩부인데 5,000원이에요. 콩부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작아요. 잠깐만, 어디다. 지름이 6.5cm. 높이도 한 6cm 정도 되고, 모양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콩분이에요. 5,000원. 이거 콩분은 거의 다 5,000원인 것 같아요. 요거 2번, 여기는 좀 롱이 있죠? 이건 25,000원이네. 와, 이거는 커서 그런가 가격이 있네, 이거는요. 그리고 수제 화분이고, 이게 이름 있는 화분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10cm, 안쪽으로 10cm, 전체 길이는 13.5cm. 25,000원. 이건 높이는 14cm 정도? 13cm. 13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세트를 해서 이거 드리고 2번 블루엘프랑 같이 두 번째 당첨되시면 화분이랑 같이 드릴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거 가져가시는 분도 대박이고 완전 대박인데요. 그 다음에 3번도 화분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그래요. 요것도 5,000원이에요. 콩분은 모두 5,000원.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디자인만 보시면 되시고 여기 큰 거 짝꿍을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틀린가? 틀리네요. 디자인은 좀 틀리네요. 약간 통으로 돼 있네요. 9cm 지름은 높이는 10cm 그 정도 나오네요. 가격은요 여기 써놨어요. 이것도 15,000원 15,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요거 3번 화분으로 해갖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블루톤으로 돼갖고 있네요. 이거 하얀색 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 옆에 게 지금 하얀색 톤이고 요거는 거의 콩분도 같아요. 디자인 비슷하죠. 요것도 콩분 5,000원일걸? 전원이네. 콩분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마음에 드시면 콩분 주문하시면 되시고 여기 옆에 거랑 똑같아요. 사이즈랑은. 근데 이것도 15,000원이죠. 여기 빛감이 그 화분 색깔이 틀리죠. 이건 블루톤. 요거는 백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건 4번으로
4번으로 주문 주시면 되시고, 요거 세트로 하니까 2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트로 사셔도 될것 같은데, 2만 원에 충분하고. 요거 하고 4번 파키피덤. 아니다, 이거 드릴 거예요. 이거 매주사금 4번. 와, 대박이죠. 이거 4번 가지고 좋겠다. 이것도 행운이니까. 그 다음에 5번 화분도 요 콩분, 요런 스타일 화분이에요. 콩분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니까 앉아 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생겼고, 가격은 요 8,000원이네요. 이거는, 이건 사이즈가 조금 작은가요? 요건 좀 가격이 저렴하죠. 요건 지름 9cm, 높이 10cm, 지름이 전체 지름은 11cm 여기까지 하면, 근데 10cm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8,000원. 8,000원에 이거랑 이거 세트죠. 이렇게 거의 세트로 콩분하고, 여기 5번으로 해갖고, 요거는, 저거, 화이트 그린이랑 같이 갑니다. 이거 화이트 그린이랑 같이 가고, 6번, 6번은요, 요것도 콩분 이렇게 생겼어요. 콩분 보세요. 콩분 거의, 가격은 모두 5,000원이네요. 콩분은. 그리고 요것도, 8,000원인데 이거랑 같은데 색깔만 틀려요. 저 5번이랑 같은데 색깔만 틀리거든요. 여기 하얀색 원하시면 하얀색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렇죠? 요거는 6번으로 해서 여러분 달라고 하시면 돼요. 화분 6번이요. 백자토 화분 6번이요. 그러시면 돼요. 지름이 9cm고 높이가 10cm라고 했죠. 10cm 똑같아요. 요거는 6번으로 해서 6번 이 미인경 묵둥이 이 아이랑 같이 6번 여섯 번째 되시면 드리고요. 일곱 번째는 요거 스타일 이런 화분이고, 이것도 5,000원 똑같고요. 이것도 세트 개념으로 해서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겼네요. 이것도 8,000원이네요. 8,000원. 이런 사이즈는 8,000원. 이런 게 좀 15,000원.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 좀 가격이 있네요. 디자인 좀 밋밋한 거 말고 좀 뭔가를 한 것이 여기서 10cm 지름, 높이도 10cm. 이건 8,000원 해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곱 번째로 하시면 드릴 거고요. 여덟 번째는 요거. 요것도 콩분 5,000원. 요 디자인 요거랑 다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8,000원 될 것 같은데. 맞죠? 이것도 8,000원. 색상은 이렇게 핑크 톤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 있네요. 요렇게 해서 이것도 여덟 번째 8번 마디바랑 같이 드릴 거고요. 요거 9번. 9번은 요런 화분. 이거 콩분도 5,000원이고 이 스타일 이런 화분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8,000원. 옥색 빛나는 이런 화분도 있네. 이것도 8,000원. 사이즈는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5번, 6번, 7번, 8번, 9번은 다 똑같은 스타일 화분. 10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거 10번 이것도 8,000원이죠. 색깔은 약간 진한 노랗색이고 키가 조금 작다. 이거는 그죠? 이런 색깔도 있어요. 진화색으로. 요거는 이제 틀린 걸 넣어봤어요. 이거는 이것도 8,000원. 이거는 10번으로 해서 8,000원. 요거랑 같이 드릴게요. 8,000원. 10번도 좀 사이즈가 조금 작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런 무늬가 들어가니까 좀 가격이 올라가네. 그죠? 8cm. 지름. 높이도 8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0번이고, 10번. 요렇게 해서 10분께 1번 다육과 1번 화분을 같이 10분께 그 추첨을 해서 드릴 거고, 댓글 추첨으로 해주세요. 댓글 써주시면, 그 써주신 분들 댓글을 많이 안 쓰시면 아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여러분 댓글 쓰실까요? 많이? 많이 쓰셔서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행운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해보세요. 이 영상 댓글에 밑에다 써주시면 되시고요. 추첨은 제가 실방 한번 열어올게요. 실방 열어서 즉석 추첨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흙이 있어요. 다육 전용토도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청주다육에서 이 흙이 비법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빛감을, 이렇게 빛감을 예쁘게 낼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게 흙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와, 완전 대박이에요.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다. 이게 흙이 비법이라고 했는데 흙도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 흙이 지금 제가 상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젖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열어놨는데, 이게 지금 3kg예요. 3kg에 얼마에 파시냐면 9,000원. 9,000원에 좀 다른 데보다 가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흙이 좋다고 해요. 그 들어가는 게 비법이 특별한 비법이 있대요. 있어서 제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거 3kg에 9,000원에 원하시면 요거 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것도 드릴 건데 여러분 11분께 드릴 거예요. 한 분 더 추가해서 3kg 이거 하고, 제가 화분은 이것만 받아와서 제가 협찬받은 행복한 거꾸로 큰 화분 이거 하람이거든요. 요거랑 같이 두 개랑 해서 서운하지도 이것만 보내드리면 화분이랑 같이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제가 키핑장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사장님이 주셨는데, 최초 무인 운영 관리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비밀번호 9시까지 주인 없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고, 보안 22,
21시까지 운영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이렇게 쓰셨고요. 최신 온실시설, 그 다음에 쾌적히 운영 중 화절기 기온 2, 3도 낮음, 이중 차감막, 화절기, 환풍기 24시간 가동 온도에 따라 자동 조절.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최첨단이에요. 최신 시설이고, 방부목이 아닌 메탈레스 망으로 됐고, 보셨죠, 여러분? 방부목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풍을 좀 배려해줬고, 2단 테이블 3.6 회원 7만원에 구입가. 그 방부목으로 해서 계단형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그 회원가가 7만원에 구입 가능하고, 회원 탈퇴 시 회수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로, 흙을 밟지 않아도 되는 특수블럭 시공으로 했고요. 물기를 흡수하여 습도 조절에 용이하다고 써놨고요. 월 1회 이상 전체 방제 무료, 살균, 살충, 분기 영양제도, 분기별로 영양제도 주시고요. 방제 현양표 운영, 그 표시도 돼 있고, 4가지 이상 교체 방제, 살충, 같은 걸로 살충, 살균을 해주면, 얘네들이 그, 말을 안 듣는데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바꿔가면서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키핑 관리자 전문 자격 소지자래. 아, 식물 케어 노하우 어드바이스 가능하고, 키핑 회원 전용 카페 분위기 휴게실 보셨죠? 온수 에어컨도 다 설치하고, 외부 반입 식물 관여 절대 안 하고, 키핑동 200여 평의 공간 다육식물 거기 옆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정원을 이제 조성하고, 정말 멋진 정원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막 그러게. 그다음에 보안 시설 CCTV 내비 내부에 36대가 됐고, 와, 전체 차량 이중 보안으로 아주 철저하게 다 해놓으셨네. 전체 172개 다위로 4분의 1 비공개 분양 완료. 그러니까 비공개로 분양이 됐어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월 이용료 5만원. 와, 싸죠? 키핑 문의 이렇게 전화번호는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완전 대단했어요.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 그리고요. 이 다육 전용토는 우리 키핑 들어와서 매니아분께는 50% 할인가로 드린다고 했어요. 이거는 흙을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키핑하시는 분들께는 50% 할인가로 드린다고 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청주 다육에서 데려온 다육들 제가 산 것도 언박싱으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눔 여러분, 나눔 꼭 참여하세요. 대박이에요. 이거 당첨되면 정말 이런 거 파키포드 하면 5만원인데, 여기 5번 어딨지? 5번 저기 5번인가? 3번이죠. 3번 이게 지금 화분이 15,000원에 2만원, 7만원에 여러분이 행운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청주다육에서 내려온 다육들과 이렇게 이벤트 진행한다는 여러분께 공지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그 청주다육에 문의하실 사항은 제가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되시고, 키핑 문의랑 다육 그 판매, 다육 주문 그 문의 전화가 달라요. 그래서 전화번호 꼭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상에서 행복한 꽃 해나다육이 여러분들께 청주다육에서 데려온 아가들 보여드렸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